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그게 아니지.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서 아, 첫 번째 가르쳐줬는데 왜 모르지? 봐봐봐. 한 번에 알아들어? 이렇게. 알겠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어려워할 때 막무가내로 주도하지 말고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요? 응, 맞아. 네가 푼게 맞는데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 더 수월해지겠지.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요. 진짜 잘하네. 이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네. 소영, 근데 너 남자친구는 있어? 아, 아니에요. 친구는 많아? 누구랑 지내? 에, 그냥 뭐. 근데 부모님은 뭐 하셔? 아, 부모님 안 계세요. 아,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네, 일찍 돌아가셨어. 그럼 누구랑 살아? 그냥 할머니랑. 힘들겠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우니?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 울지 마. 눌러주시면 돼요. 1번이랑 3번! 이렇게. 이렇게. 아, 그쵸. 안 되는데. 다시 가르쳐 드릴까요? 한 학기 동안 함께할 어르신과의 첫 만남. 너무 어색하신가요? 써니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간단한 질문이나 인사를 해보세요. 행모세가 더욱더 즐거워질 겁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휴, 그래. 네,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어르신들 스마트폰 가르쳐줄 건미리 학생이에요. 그래, 반가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저번 명절에 네. 우리 그 손주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오. 그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봐봐. 어떻게 보면 좀 알려드렸어. 이렇게 메뉴를 누르셔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사진이 뜨시죠? 손님은 너무 예뻐요. 시간 잡아먹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해볼게. 아,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 네, 여기 앉으세요. 아, 그래. 그래. 여기, 네. 이거 있잖아. 네. 지금 내가 이 사진을 손주한테 보내고 싶어. 네.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메뉴 보이시죠? 네, 여기로 누르시고 보면 여기에 갤러리가 있어요. 그 다음 주면 손주가 외국을 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찍은 사진 이렇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우리 써니가 수업도 끝났는데 귀찮아하는 기색 하나 없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정말 고마웠지. 이렇게 하면 전성이 되는구만. 네, 완전 되셨어요. 오, 하이파이. 오사츠 과자 있고, 응. 그 다음에 9시에 오감자, 그 다음에 3시에 초코칩 쿠키 있어. 알겠어, 고마워. 그래도 아기 사자 만지면서 노는 거 되게 재밌었지? 네, 오늘 완전 최고였어요. 아, 원래 우리 소담이가 동물 되게 좋아해요. 오늘 특히 만질 수 있다고 해서 되게 신나서 갔었거든요. 아, 처음에는 소풍 간다고 해서 많이 불안했었는데 선생님이 좋게 말씀해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에요. 오늘 아기 사자 만나서 좋았어? 응, 완전 부드러웠어. 인사드려야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